뉴욕 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의 종합병원과 한국의 종합병원의 첨단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샘플로 여러분들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을 한번 찾아봤고요. 지금 보시는 광경은 진료카드 인식 시스템입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진료카드라는 게 있게 되죠. 진료카드를 인식하시게 되면 카드를 바로 바코드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료카드 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료 날짜와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진료 서비스 시스템인데 진료비를 수납하거나 처방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셔도 되고요. 진료 전에 자가 판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진료카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진료 명세서를 받으시게 되면 바코드를 밑에다가 리딩을 하시게 되면 현재 나의 모든 진료 일정에 대한 내용도 아실 수 있고요.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처방전을 읽히시게 되면 근처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약국에 미리 진료 내용에 따른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주차를 등록하셔가지고 무료로 주차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하신 곳에 위치를 입력하시게 되고요. 또 주차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를 인식하실 수 있고요. 진료카드를 직접 대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모든 병원에서는 실시간으로 진료 대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몇 번 방에 어느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나오게 되고요. 내 이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편리시설입니다.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문으로 개폐가 되고요. 또한 진료카드를 누르셔서 접수번호와 대기번호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료카드 뒷면에 있는 바코드를 인식하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층별 대기별 대기 현황 안내표입니다. 층별로 해서 초진인지 아니면 외래인지에 따라서 또 채혈실, 피를 뽑아서 검사를 받는 곳이죠. 그곳에 따라서 현재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접수처의 디지털 번호, 내가 대기표를 받으신 걸로 해서 접수, 확인, 예약, 진료비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시설이고요. 다음으로는 병원의 각종 편의시설 확인 시스템입니다. 입원 퇴원비 수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나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진료비 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한 주차 등록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보호자의 밥이나 죽을 신청하시거나 또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진료를 받는 가운데에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과정도 진료카드를 입력하시면 앞으로의 수술 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첨단 시스템이죠. 내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하실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병원의 물품 보관 시스템입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병원에 있어야 되거나 장시간으로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진단서, 의무 기록, 그 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내가 가져온 CT, 그 다음에 MRI 이런 영상 기록을 복사하시거나 또 접수를 하시면서 나의 과거 기록을 입력하시거나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사람을 통해서 발급받지 않으시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도 마찬가지로 수납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게 되면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결제하는 모든 원물과 결제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첨단 디지털로 해서 확인하시고 병원비에 대한 아니면 내 진료 수납에 대한 미납하신 진료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사인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모든 코너 약국이 됐건 병원의 각종 내가 검사받는 곳이 됐건 현재의 나의 대기 현황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병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 따른 혜택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전문 상담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존이라고 해서 내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내 비밀 내용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조용히 통화를 하실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화 부스박스죠. 자, 다음으로는 의사별 진료 일정표입니다. 매주 매달 바뀌게 되는 교수들, 그 다음에 진료과들 요일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에 진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센터별 의사 진료 일정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으로는 진료가 끝난 다음에 주차요금을 미리 정산하시고 주차장에 가셔서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편하게 빠져나오실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는 무인 정산기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시고요. 주차요금 무인 정산기에 대한 활용 방법은 왼쪽에 보시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가 급하게 병원에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깜빡 잊고서 내가 주차한 곳을 모르실 경우 난감하죠. 우리가 한두 번은 경험하시게 되는데 누르셔가지고 내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본관 아니면 별관 지하 몇 층의 몇 번째 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다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 병원에서는 디지털 성경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도 있고요. 병원의 축소를 해서 전체의 모형도를 보여줌으로써 전체 병원의 구조,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위치, 그 다음에 병동의 모습,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병원 축소의 모형도입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또 푸드코트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기도 하죠. 가격도 나와 있고요. 자, 메뉴를 고르셨으면 무인 음식 주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확인하신 후에 몇 개를 주문하실지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는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바로 주문서가 프린트 아웃돼서 나옵니다. 자, 누르시고 고르시는데 한 1분이면 되시죠? 자, 다음으로는 무인 우체국 시스템입니다. 요것은 이제 내가 우편 봉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소포를 붙이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실만 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우편, 등기 우편, 국제 우편, 소포까지 모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는 잉글리쉬와 한글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굳이 먼 곳에 있는 우체국 가실 필요 없고요. 저렇게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위치적으로 놓으셔야 되고요. 밑에 부분은 소포를 놓는 입구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병원에서 내가 진료받고 있는 의사들이 책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진료 의사의 좀 더 전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밴딩 머신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을 쓰셔야 되거나 또한 팩스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이들을 복사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또한 무인 민원 발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주민등록등본, 복지, 또 건강보험, 국세증명 모든 관련되어 있는 증명서를 프린트아웃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돈을 받고 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그 다음에 건강보험 등 이런 비용은 구청이나 이제 뭐 동사무소에서도 보통 500원, 1000원 정도의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무료입니다. 어떻게 발급받느냐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프린트아웃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지문을 인식하셔야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샘플로 한번 눌러볼까요? 네. 다음과 같이 누르시면 신원정보의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인식하신 후에 어떤 경우에는 뭐 몇백 원의 발급 비용을 내시게 되고요. 또 무료인 발급 증명서는 무료로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수수료를 내는 것과 면제인 것을 확인하신 후에 기다리시면 이렇게 밑에 증명서 발행구라고 해서 밑에 부분에 깜빡깜빡 되죠. 거기에서 증명서가 프린트아웃 돼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샘플로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에서 실손보험 모바일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모든 시스템을 나의 스마트폰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미국의 종합병원 시스템과 한국의 종합병원 시스템 큰 차이가 있죠? 놀랍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